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뷰티비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된 박진형입니다. 눈이랑 코 쪽을 수술할 예정입니다. 눈이 좀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피곤해 보인다, 졸려 보인다, 이런 좀 이미지가 또렷하고 좀 샤프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청했어요. 네, 이제 원장님 상담 끝났고요. 원장님께서 코는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윗부분을 조금 이제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하셨고, 비절개 교정술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. 하여튼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하게 된 진형입니다. 1주 딱 지났고요. 비절개 눈매 교정이랑 근육을 좀 올리는 시술, 그리고 옆에서 매부리와 앞에서 두꺼운 부분을 좀 다듬는 시술을 받았습니다. 1주 차가 되면서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지 않아서 아직은 수술의 윤곽과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눈도 사실은 이렇게 힘을 주지 않으면 약간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는 게 붓기가 아직 다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술 후 2주 차가 됐고요. 확실히 붓기가 좀 더 빠지면서 생활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. 특별히 코 속에 있던 실리콘 패드를 제거해가지고 코로 숨쉬기가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. 눈 쪽은 잔붓기가 조금씩은 남아있지만 거의 다 빠진 것 같고요. 하지만 코 쪽은 아직도 만졌을 때 약간 통증이 있고 붓기가 다 빠지지는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술한 지 4주하고 이틀이 지났고요. 눈의 붓기는 이미 3주차 때 다 빠져 있었고, 코 주변에 미세하게 있는 그런 붓기는 아마도 코는 절골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2-3달까지 봐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,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1탄 보고 오셨나요? 이제 2탄 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뷰티비에서 1탄을 촬영하고 돌아온 박진형입니다.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1탄 후기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. 일단 저는 너무 오그라들었고요. 그리고 과거 얼굴이 저랬었나?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약간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졌고요. 제 아내는 처음에 이제 수술을 말리고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랬었는데, 지금은 하길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. 지금 되게 말씀하시는데도 뿌듯한 약간 느낌이 보여요. 뿅! 수술한 이유는 눈이 좀 작고 많이 그 눈꺼풀이 처져서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좀 날카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. 그리고 코도 그 코가 좀 두꺼운 편이고 옆에서 볼 때 매부리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듬고자 수술을 결심했었습니다. 눈 수술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. 눈은 이쪽에 그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이렇게 조금 올리는 수술하고, 눈꺼풀 안쪽에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아주 얇고 작은 쌍꺼풀을 안쪽으로 안 보이게 만드신 것 같아요. 비교했을 때 눈 뜨는 힘이 그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네, 옛날에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눈은 그대로 있고 이마만 움직였거든요. 지금은 눈을 크게 뜨면 텐션이 여기 더 생겨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크게 떠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눈동자가 아무리 크게 떠도 눈동자가 전혀 이렇게 반밖에 안 보였어요. 근데 지금은 뭐 눈동자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. 좋아요, 구독! 수술 전에는 이 뒤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처져 있었고 눈이 그래서 굉장히 작았고 사실 제가 보는 시야도 약간 영향이 있었어요. 지금은 뒤쪽이 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좀 똑바른 이렇게 처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보는 시야도 더 좀 넓어진 것 같고 훨씬 더 인상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눈 붓기 통증은 어땠는지 궁금해요. 생각보다 눈의 붓기는 빨리 빠져서요. 한 2주가 지나니까 붓기는 거의 사라졌고 3주차 때 이제 실밥 뽑을 때는 붓기는 거의 없었어요. 하지만 실밥이 있을 때는 눈을 크게 이렇게 뜨거나 어떤 세수할 때 피부를 당기면 좀 통증이 있었는데, 실밥을 뽑고 나니까 그런 통증도 조금씩 사라져서 굉장히 좀 편해졌었습니다. 아자! 수술 전 코 모양이 어땠고 수술법은 어떻게 들어갔는지? 수술 전에 코가 조금 이렇게 두꺼운 편이었고요. 일자였어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튀어나온 그 매부리 굴곡이 있었는데, 여기 뼈를 절골해서
약간 안쪽으로 모아서 붙여주는 수술을 했고요. 이 옆면도 약간 깎아서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다듬는 그런 수술을 했었어요. 화장실에서는 좀 어떠셨어요? 그 물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이랑 입안에가 다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말른 상태였고, 아무래도 이제 코 쪽은 뼈를 절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붓기나 이런 통증 부분이 좀 생각보다 심했어요. 그래서 회복실에서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은. 코 절골하고 나서 직후에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? 코가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통증은 없었는데 그 안에 이제 붓기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 실리콘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. 부어 있으니까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못 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아니, 코로는 진짜 공기가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. 완전히 그냥 꽉 막혀버려요. 잠을 계속 설치고 한 3주 동안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수술 자체나 수술 부위는 괜찮은데 숨을 코로 못 쉬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3주 동안 껴있다 했었잖아요. 네. 그거 빼고 나서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. 빼는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고 정말 새 세상이 온 것 같았고요. 코로 공기가 확 들어가면서 10년 묵은 뭔가 확 내려가는 느낌?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했었어요. 회사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은 반응이 어떠셨어요? 지금 계속 그 1년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. 네,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대면하고 다 만난 적이 아직 없어요. 화상회의를 할 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몇몇 직원들이 뭔가 이상하다. 이상하다. 뭔가 달라졌는데 뭐지?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살짝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잘 됐다고,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됐다고 되게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었어요. 진영이가 같이 그런 똑같은 고민으로 성형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께 뭐 해줄 수 있는 한마디나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? 제 나이 또래 40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남자가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남자 성형도 요즘에는 다 많이 하는 시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성형이란 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인상을 조금 더 개선하고 나아지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1탄, 2탄을 다 보셨는데요. 아직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뷰 앱을 다운받아서 하이엔드를 검색해 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.